도전하겠습니다. 도전 안 되겠다. 이거 죽겠다. 오빠가 너 눈에서 피 난다고. 얘는 더 안 되겠다. 안녕하세요. 미아입니다. 야옹. 저는 지금 카스 블루 플레이그라운드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차에 달리면서 메이크업을 하려고 뿅뿅뿅. 제가 사실 차에서 몇 번 화장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죄다 날려먹어가지고 이번이 보여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 컨셉은 약간 핑크 골드를 활용한 그런 발랄한 메이크업? 핸드폰을 거울삼아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꾸덕꾸덕 꾸덕꾸덕한 느낌으로 도톰하게 발려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크림 중 하나고 약간 핑크톤이 돌아서 피부가 되게 화사해 보이더라고요. 선크림은 도톰하게. 아참, 렌즈는 제가 요즘 데일리로 엄청 애용하고 있는 오렌지 브라운을 꼈습니다. 로즈베리 브라운. 왔어? 왔어? 헐. 나 바보다. 왜? 헐. 파운데이션 안 들고 왔네요. 그냥 거의 제 피부스러운 자연스러운 톤의 쿠션밖에 갖고 오질 않았군요. 어쩔 수 없군. 오늘은 그냥 내추럴하게 화장을 해야겠어요. 피부가 엄청 화사하진 않지만 그래도 얘가 커버력은 좋으니까. 그리고 오늘은 축제에 가는 거니까 좀 보송보송한 메이크업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우더를 얼굴 전체를 가볍게 쓸어줄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베이스를 다 몽땅 하고 아이 메이크업을 하는 걸 선호하는데요. 요 녀석들을 짠짠 짠. 일단 저는 핑크를 가운데 톡톡 얹고 요 옆에 요런 살구 코랄 계열로 이렇게 전체를 둥글리듯 경계를 풀어주면서 이렇게 바깥쪽 사선까지 이어서 쓸어주는 걸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얼굴이 이렇게 찌그러졌기 때문에 최대한 눈 밑에 가깝게 블러셔를 얹어줘야지 좀 얼굴형이 살아나 보인다고 해야 되나? 제 얼굴에서 너무 밑에다가 하면 얼굴이 더 이렇게 찌글. 아 그래? 응. 까꿍. 사실 여기 있는 걸로 하이라이터까지 해도 되지만 좀 쓰기 불편하기도 하고 하이라이터 부분이 너무 좁아서 펄이 좀 과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 녀석은 리치뽀뽀 아니거든? 여기가 이렇게 푹 꺼져 있어서 여기도 이렇게 가볍게 쓸어줍니다. 그리고 잠을 못 잤더니 눈이 떨리고 있어. 마그네슘. 오늘은 코 윤곽도 또렷하게 살려볼게요. 달아나라 코요. 자, 일단 베이스 메이크업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거는 요 살구랑 요 밝은 뭐라고 할까요? 베이지? 여기 터널입니다. 터널에 진입해서 색깔이 이상해졌어요. 그리고 언더 요 뒷머리도 지금 뭔가 잘 나오고 있는데 아닌가? 귀신 같은가? 네, 이렇게 베이스를 깔았습니다. 어? 멈췄습니다. 이때야. 어? 아니야,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위에 라인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멈췄을 때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언더 애교살은 좀 삐져나가도 뭐 도톰해 보이고 좋죠 뭐. 그죠? 어두워서 지금 칠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
이건 뭐 거의 미션 수준인데요? 보이지가 않네? 다시 보자. 아이라인은 밖에 나가서 빨간 부릴 때 하도록 하고 눈썹을 먼저 할게요. 눈썹도 어렵나? 보잇 보잇. 아, 좀 삐뚤다. 네. 아우 싫어. 좋아! 지금이야! 안 돼! 들어가지 마! 씨, 망필. 망필인데? 약간 망필이지만 복구를 해봅시다. 복구해봐요, 눈썹. 응? 뭐? 네. 무섭다. 제일 크긴. 오! 좋아, 좋아, 좋아. 잘 그려지고 있어. 아주 크게 된다. 아, 헤. 조금 이따 다시 정리하도록 하죠. 이제 아이라인! 멀미가 나서 잠깐 쉬었다 왔어요. 자, 지금 굉장히 서행 중이니까 빠르게 점막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근데 빠르게가 사실 안 되는데 어떡하지? 최대한 얇게. 최대한 얇게가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정교한 표현은 브러쉬로. 15분 남았어. 아, 그거밖에 안 남았어? 응. 어, 나 너무 여유롭게 하고 있었네. 그러면 뾰족뾰족하게 오늘은 뾰로롱. 이렇게 포인트로 핑크를 줘봤어요. 꼬리에 요 노란색 섀도우를 바로 지금이 가장 위기의 순간. 아이라이너보다 마스카라. 내 눈, 소중한 내 눈. 오!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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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뭐라고요? 아니, 그거 멈춰. 저는 눈이 이렇게 툭 튀어나온 눈이라서 마스카라를 할 때 중앙에 중심을 두는 것보다 오른쪽에 중심을 두는 게 더 좀 더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마스카라든 속눈썹을 고를 때도 이렇게 가운데는 좀 짧고 뒤로 갈수록 길어지는 그런 속눈썹을 붙이는 게 더 잘 어울리고, 마스카라를 할 때도 뒷부분에 신경 써서 두껍게 하면 훨씬 눈 모양이 잘 맞더라고요. 튀는들이여 참고하소서. 언더에 도전하겠습니다. 아, 무서워. 아, 내 눈. 아, 이게 너무 뚱뚱하게 생겨서 언더바를 땐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아, 무서워. 와, 언더는 안 되겠다. 언더는 멈춰서 다시 바를게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죽겠다. 어, 언더에는 요 중앙은 블랙, 그리고 눈꼬리는 핑크로 포인트를 줄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 생각보다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옛날에 이거 한번 발랐더니 오빠가 너 눈에서 피난다고. 아니라고 피나는 거 안 되겠다. 얘는 더 안 되겠다. 얘 또 이따가 마저 바를게요. 립을 바로 바를게요. 립을. 어휴. 립은 두 가지 컬러를 이용할 건데요. 레드. 레드색이랑 뒤집었네. 형광 코랄 핑크? 코랄 핑크 톤을 전체를 베이스에 발라줄게요. 좀 밀착력 있고 지속력 있게 바르기 위해서 특별히 브러쉬를 이용해서 바르겠습니다. 이게 컬러 갈색이 되게 진한 립스틱이어서 그냥 통째로 바르면 엄청 쨍하게 나오거든요. 빨간색은 가운데에다가 이제 마스카라를 해볼게요. 목적지에 도착했대요. 뒷머리도 핑크 핑크. 좋았어 좋았어. 정액으로 5,000원 내고 하는 게 낫겠지. 그리고 요 8번 쓱 그어서 이렇게 깔끔하게 쇽 이렇게 쇽 안에다 쇽 입술선도 쇽 깨끗한 브러쉬로 살살살 경계만 풀어주면 라인이 정리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섭섭하지요. 오늘의 포인트는 바로 요 네일스톤들. 네, 저는 도착을 했지만 마저 화장을 하고 가볼게요. 일단 눈 밑에 여기다가 요거는 속눈썹 풀이에요. 약간 머뭇거리는 사이에 다시 풀을 됐다. 내가 꾸며줄까? 그래. 짠짠. 코. 됐다. 야. 코. 하나 더 붙일까? 어디다 붙일까요? 됐죠? 됐다. 이렇게? 뭐야, 콧돌 뽑아? 그럼 하지. 고영훈 씨가 옆에서 콧돌을 뽑고 계십니다. 그루밍하는 남자네요, 고영훈 씨. 네, 이렇게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짠. 지금 저는 도착을 했고요. 아까부터 가방에는 향수랑 아까 바른 립스틱 두 개, 까만 라이너, 핑크 라이너, 그리고 요 컨실러로 사용할 수 있는 요 세 가지만 해서 수정 화장을 할 수 있도록. 아니구나, 쿠션도 챙겨야겠구나. 쿠션을 빼먹을 뻔했어요. 요 녀석 가지. 저는 이제 놀러 갈 거예요. 지켜보고 있다. 머리를 묶는 게 제일 깔끔한데 머리가 덜 말라가지고 그래도 묶을까요 그냥? 어쨌든 이렇게 오늘의 데일리 메이크업, 페스티벌 메이크업이 완성되었습니다. 짠! 그럼 저와 함께 같이 축제를 즐기러 가보실까요? 슝! 분명히
지금 시간은 10시가 다 돼가요. 야단. 아주 신나는 EDM 파티였습니다. 정말 재미있었고, 저는 이제, 아, 집에 가서 얼른 씻고 자야겠어요. 여러분, 굿밤. 안녕. 오늘 화장이 잘 됐습니다. 눈 밑에 안 번졌어요.